안녕하세요. 비만은 역시 김용수 TV의 김용수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근육질 여성이 옷빨이 안 받는다고요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. 상당히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죠. 저에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, 저는 근육질은 만들어주지 마세요. 근육질 되면 옷빨이 안 받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. 근육질 여성이 옷빨이 더 잘 받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. 제 분신이자 제 자랑 머슬킨 정혜영 트레이너입니다.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단체를 다 우승했고 세계대회 준우승까지 한 아주 멋진 분입니다.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, 몸에 근육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의상 화보를 촬영해 봤습니다. 평소와 다른 촬영 힘들지 않으세요? 다르지만 재밌어요.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. 허리가 지금 몇 인치세요? 지금 24인치, 25인치, 지금 25인치 정도 될 거예요. 24요? 24, 25인치 정도? 왔다 갔다 할 거야. 어떤 경우가 옷빨이 잘 안 받냐면 운동을 해서 근육도 큰데 음식 관리가 안 돼서 지방도 함께 큰, 전체적으로 체격이 큰 그런 케이스는 옷빨이 잘 안 받죠. 하지만 앞서 영상의 정혜영 트레이너처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해서 몸에 군살이 없다면 근육은 도드라지고 군살은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은 들어간 그야말로 멋진 몸 라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근육질이 옷빨이 안 받는다면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 다 왜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PT를 받겠어요. 우리나라 걸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들 열심히 거의 보디빌더 못지않은 식단 섭취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상식을 좀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바로 나가셔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음식관리 철저히 하신다면 걸그룹 못지않은 몸을 얻을 겁니다.